포천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. 할아버지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. 어떻게 누워 계셨 채로 발견이 됐을까요? 근데 시신을 뒤집는 순간 할아버지가 사망한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. 뭐가 나온 거죠? 왼쪽 뒤통수가 함몰돼 있었는데 야,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, 참. 단서는 없었나요?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게 있었거든요. 뭐예요? 이거 장부 아니에요? 그동안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. 아, 이런. 변제일을 좀 늦춰주면 안 되냐고 사정했지만 봐주기는 커녕 욕까지 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. 빌리지 말든가 애초에. 즐겨봐 이 채널.